어쨌든 시대가 요구하는 산업, 시대가 원하는 산업. 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두산중공업 말씀 살펴볼 거고요. 오후 2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우선 뭐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만한 것은, 자, 기사 한번 살펴볼게요. 차입금 상환 목적 두산중공업 반등 모멘텀은 풍력,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2분기 연속 영업이 흑자, 턴어라운드 성공, 실적 안정화, 원전 화력발전은 쇠퇴. 이건 좀 잘못됐죠. 친환경 기업으로의 체질 전환이 관건. 이 기사를 8월 23일에 썼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화력발전은 쇠퇴가 맞는데요, 원전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원전은 앞으로 계속 쓰일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원전을 많이 죽인 건 있습니다만, 대놓고 그 미국에서 이야기를 하죠. 할 거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쓰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쓰이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그 원전에 대해서는 마음을 활짝 열어두시고, 어쨌든 SMR 이라던가 그 소형 원자력 모듈이죠, 이런 것들은 분명히 계속해서 좀 관심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전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왜냐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미국에서 하는데 이게 잘 안 될 리가 있을까요? 안 쓸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정말 가성비 있게 물건을 잘 만든다고 소문난 우리나라 제품을 쓰지 않을 리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분명히 좋은 모습 나타낼 겁니다. 나타낼 거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좋은 모습 나타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좀 마이너스 0.7%에서 좀 빠지 3%에서 빠지는 듯 하다가 올라오죠.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게 반등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마 양봉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만 좀 나와준다면 앞으로 그 크게 걱정은 없는데, 얼마나 앞으로 또다시 좀 들어와주는지가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러다가 또 말까봐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기 때문에 좀 어떤 뛰어난 상승폭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마음만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어쨌든 시대가 요구하는 산업, 시대가 원하는 산업, 이제 두산중공업이 어떻게 대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때 영광을 맛봤었지만 월봉으로 보면 이렇게 때가 2007년입니다. 이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2016년, 16년, 15년, 16년도. 근데 뭐 굉장히 좀 어려워지면서 좀 많이 힘들었지만 다시금 이렇게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흑자 전환에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모멘텀은 좋아졌어요. 근데 앞으로 얼마나 발전할지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아마 이날이 저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앞으로 주가가 좀 더 하락하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이 회사는 이제 앞으로 아예 그냥 체질이 변화가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체질 변모가 끝났다. 결국에는 여기 외인들이 이때 많이 매집을 한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시대를 본 거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어떤 자구안이나 이런 것들을 본 거예요. 얘들 잘 되겠는데? 라는 걸 누구보다 기민하게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상승이 나오는 거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뭐 전에도 영상 찍을 때 분명히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그 어느 기업들보다 굉장히 빠르게 체질 개선이 좀 일어나고 있는 회사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꾸준히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얼마나 크게 변모하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 하나 좀더 말씀드리자면, 2만 원대 깨지면 매수 관점으로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기존 주주분들은 당연히 저는 홀딩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하나 좀 불확실한 것은, 시장이 오늘 오르는데 내일도 빠질지, 그런 것들만 좀 조심해보면 앞으로 주식 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 검색해 보시고요. 여기 반짝반짝 빛나는 거 밑에 보면 2021년 무료 추천 좀 보이시죠? 여기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8월 17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좀 보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으로 댓글 리딩해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변화시켜 드리겠다라는 이야기 보이시죠? 김용재 소장님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해드리고 있는데, 여기 공지사항으로 보시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 같은 거 알려주시고요. 자, 전날 미국 증시 상황 이렇게 또 요약해서 많이 이야기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 투자연구소 건물 1층에 주식 카페를 오픈했거든요. 아마 대한민국 최초일 겁니다. 꼭뭐 여유 되시는 분들은 한번 오셔가지고 커피 한잔 드시러 오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자, 장 시작 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장 시작과 동시에 한국공항 그리고 태웅로직스, 오늘 이렇게 JC케미칼 예수 세 종목이 추천이 나왔거든요. 자, 보시면 이렇게 1차 목표가 달성. 최근에 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달성을 하고 추가 상승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 자, 다른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사실 최근에 장이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탄력을 좀 받기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시면 VIP 리딩 특징들도 나와 있거든요. 1년에 100만 원. 굉장히 저렴하죠. 거의 뭐 하루에 뭐 커피 한잔 가격 정도 되겠네요. 그와 동시에 또 한국공항도 1차 목표가 달성, 달성이 추가 상승 중이라는 댓글 달리고 있습니다. 네, 혼자서 이제 주식하기 힘드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해당 내용 한번 체크해 보시면 주식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증시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고, 이런 내용들 관련해서 여기 또 여기 보시면 VIP 분들의 추천 종목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거 관련해서도 궁금하시면 한번 꼭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좀 꾸준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도움될 만한 내용들 충분히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홈페이지 여기 보시면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모바일 PC 버전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요. 여기 보시면 실시간 주식 테마 굉장히 쉽고 간편하게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제작을 해놨거든요. 휴대폰 버전, 윈도우 버전 완전히 무료로, 뭐 회원가입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다운받아 보셔가지고 원하시는 정보, 원하시는 종목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